그날씨 잠깐만 와봐봐. 자유형할 때 그라이딩 하는 거 한번 알려줄게. 봐봐. 손을 뻗을 때 타점을 한 네 번을 줘봐. 어떤 식이냐면 손을 쭉 뻗어가면서 발차기를 연속으로 따다다닥 네 번 정도, 여섯 번 해도 좋은데, 그러면서 쭉 손을 밀고 가라고, 빼지 말고. 한번 해봐봐. 아니, 발차기를 하는데, 짧게, 그러니까 힘 주고 하는 게 아니고, 물 속에서 따다다닥, 따다다닥. 이 발차기가 추진이 돼서 글라이딩이 되게끔. 그러니까 너무 세게 찰 필요는 없어. 대신 살짝 하듯이 빨리 하나 둘 셋 넷, 밀 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계속 할 필요 말고 밀 때. 오케이. 아니. 적어도 네 타점은 나와야 돼. 아니면 여섯 개.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게, 야, 왜냐면 이게 순간적으로 추진력이 생기는 거거든. 이렇게 해서는 추진력이 안 생겨. 그걸 알아야 나중에 이 속도가 나온다고. 발바닥 발을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봐. 예, 그냥 발로 이 정도.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. 오케이. 아, 오케이, 한 번만 더. 그 미는 힘으로 글라이딩을 하는 거야. 천천히 머리를. 본인이 발이 물속으로 나와. 나오면 안 되고 물 속에서, 그러니까 이게 세게 찬다라는 게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속에서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앞만 주는 거야. 물에 앞만. 한 번만 더 해봐. 한 번만. 네 번. 발 안 나오게 짧게. 오케이. 많이 줘. 오케이. 느낌이 와? 예. 아, 조금 미는 그니까 효율, 거기에